네, 오늘의 시그널은 코스맥스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코스맥스 중국 비중이 35%거든요. 네, 지금 이제 중국에만 기댈 수가 없는 상황. 우리 게임도 그렇고 유일하게 지금 그 가수들만 남았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광도 그렇고 중국이 다 뺏겨요. 그런데 우리 그 요즘에 편의점 가격도 다 오른다며요. 이제 오늘부터 2월 1일부터 뭐 과자도 사 먹기 어렵다는데 가면은 과자 뒤에 봐봐요. 다 중국산이야. 죄다. 밤도 마찬가지고 다. 근데 그냥 먹잖아요. 아니 찾을 수가 없어요. 중국산 아니고는 음식점 가면은 중국산 아니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화장품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가수를 만약에 중국판 BTS를 했다고 해봐요. 그렇다고 귀찮다고 BTS 앨범 찾기 귀찮다고 중국판 BTS 앨범 듣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아이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기 침범할 수가 없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산 화장품의 침공이 특히 중국인 대상으로 굉장히 뜨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면 안 돼요. 중국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코스맥스도 그래서 일본에 지금 진출하려고. 일본 법인을 설립한 지 1년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기를 지금 팔려고 합니다. 지금 이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중국보다 더하긴 더합니다. 그러니까 진출을 안 했겠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본이 자국 내 화장품을 너무 쓰기 때문에 사실 뚫기 어려워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을 믿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뿌띠프라라는 별명이 붙긴 했어요. 프라, 프라이스죠. 일본 사람들이 일본 미국 발음 이상해가지고 뿌띠프라이스의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인데 품질이 좋다. 조금씩 파고들고 있어서 2025년에 도쿄 외곽의 이바라키현 반도시에 공장을 가동할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중 착공 예정이고요. 그래서 코스맥스가 만약에 일본을 판다면 이 중국 비중이 큰 게 오히려 지금 리스크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는 지금 굉장히 2020년 3월 달부터 얘도 또 내려가 있어요. 넷마블 마냥. 그런데 지금 일단은 넷마블은 그 아까 8만 원을 돌파를 못했는데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달 가격은 넘었죠. 그러니까 넷마블 같은 게임 업종보다는 이 화장품 업종이 그나마 그렇죠? 이 저점 부근에서 올라오는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왔으니까 원점입니다. 2020년 3월 달 팬데믹까지 지금 엔데믹의 상황에서 원점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본 모멘텀이 살아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코스맥스는 이제 저점 매수의 구간에 들어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코스맥스 일본 시장 공략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새로운 모멘텀이 작용할 것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는데 넷마블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2020년 3월 달 최악의 경우에 최악. 최악에서 최최악 나오려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심한 거 나와야 되고 3차 대전 일어나야 돼요. 그럴 가정은 그럴 확률이 적으니까 우리는 확률에 베팅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위로 일단 올라섰다는 거는 그 모든 거 2년 동안 일어났던 그 모든 게 그냥 제로 베이스가 된 거예요.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는데 제로 베이스가 됐으니 이젠 그건 싹 다 있고 모멘텀은 딱 일본 모멘텀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10만 원을 목표로 가는 거죠. 10만 원을 목표로 가니까 지금 8만 원대니까 2만 원에 지금 부분이 있어요. 네. 60개월선은 강력한 저항선이 될 거고 10만 원은 6자리이기 때문에 그 마디질 때 본연의 저항도 있어요. 지금 5자리 수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10만 원으로 잡고 뭐 9만 8천 원, 9만 9천 원에서 이익을 실현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고 만약에 10만 원이 돌파가 돼서 이 부분에서 안착되는 모습이 보이면 이제 위기가 열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1차 목표가는 10만 원 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